네,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메마르면서 현재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야외활동하실 땐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. 주근깨 뿌연 방울가 낀 곳이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. 이 내일도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지장 없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.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더 오르겠습니다.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시작해서 24도까지 오르겠고요. 남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현재 구좌의 기온 14도, 성산과 표선 15도,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. 네, 산간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. 섬 지역도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네,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.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네,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